백조 누구 좀더 팔찌 살려주세요. 루시도 아십니까? 아, 관심이 많으시군요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 이 순간을 불러드릴 배우는요, 서범석 배우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. 이어서 그 다음 순서는 모차르트 아십니까요? 많은 분이 아십니까? 네, 윤수봉입니다. 바닐라 스타워크 사이즈 어떻게 드릴까요? 저는 뮤지컬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마음속에 스쳐드릴 작품도 모차르트의 풀 네임을 한다. 아마데우스 맞아요. 볼프강? 둘이야 줄 그래. 볼프강? 많이 안 골프랑 모차르트 아마데우스입니다. 지금 길죠. 편하게 모차르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. 모차르트는 유명한 노래가 많지만 그중에 저희가 황금별이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습니다.
황금별을 모차르트 둘 중에서 남작품이라는 역할이 두려워하는 넘버로서 우리 모차르트가 약간 세상에서 약간 헤매고 있을 때 거기서 집대를 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한데요. 방금을 김찬래 배우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. 서봉석 배우님의 지금 이 순간, 김찬래 배우님의 모차르트의 황금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피노키오처럼 코가 진짜 그랬는데 여주가 남주가 깊은 상황이 아마 모르실 겁니다. 하지 말자.
네, 다시 한번 두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제가 올라오다가 폭넓게 넘어져가지고. 아, 여러분께 약간 유명한 노래들로 귀를 열어드렸는데요. 음식도 약간 단짠하게 먹으면 잘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장르를 잠깐 바꿔봤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다음 장르는 트로트를 준비해봤어요. 어우, 근데 무슨 뮤지컬 배우가 트로트야 이럴 수 있는데요. 뮤지컬 배우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. 연기도 해야 돼, 춤도 춰야 돼, 노래도 해야 돼. 근데 노래 중에 성악도 해야 돼, 가요도 해야 돼, 팝도 해야 돼. 어우, 그 중에 트로트도 정말 잘할까요?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가 준비한 트로트는요, 혹시 김연자 선생님은 아실까요? 어, 맞아요. 대한민국의 아모르파트로도 화제가 된 김연자 선생님의 노래를 두 곡 가져왔습니다. 김연자 선생님의 10분 내로와 수운동을 김민성 배우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.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. 오라고 할게.